브로큰 들려드렸습니다.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저희 자작곡이에요. 사실 저희가 음악 활동을 신영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전에 이제 각자 개인 싱어송라이터로서 듀엣곡을 하나 발매한 게 있습니다. 황혼이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이제 신영우의 이름으로 나온 곡은 아니지만 또 저희 둘이 같이 만든 곡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. 곡 소개 한번. 아, 곡. 이게 참 이렇게 목소리를 넘겨버리면 되게 곤란한 게 이게 굉장히 가사만 들었을 때는 되게 어두운 단어들이 많이 섞이는 곡이에요. 근데 그 와중에 몇 개 밟히는 단어들을 또 보면은 따뜻한 어감을 가진 단어들이 많단 말이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가치관이 합쳐진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되게 다크했던 시기에 만나서 곡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아 인간은 진짜 필요가 없다. 인간은 다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. 문학 작품에서도 사실 그런 걸 많이 표현하고 싶어 했었고 당시에 제가 쓰던 글들도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곡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는 저한테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사람 인생에 남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고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제가 봐도 진짜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이렇게 같이 옆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지내면서 제가 이 사람한테 가장 크게 배운 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. 저는 뭐 연애 그런 것도 전혀 관심 없다가도 이제 옆에 현우님 덕분에 연애 그런 것도 되게 관심 가져보고 혹은 우정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도 되게 넓혀보게 됐는데 그런 이 현우님의 가치관이 제 가치관과 더해져서 이렇게 세상이 휘폐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랑은 존재하고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존재한다. 이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. 황혼은 너무 길어졌네요. 네. 이 곡은 이제 현재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. 박현우 수료의 황혼이라고 검색하면 들으실 수 있고요. 원곡 자체는 엄청 사이키델릭한 밴드 사운드의 곡들이에요. 오늘은 이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편곡을 해보았으니 또 이 곡을 들으시고 만약에 곡이 괜찮으시다 하면 원곡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희 그러면 마지막 곡 황혼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묻혀버렸네 달 조명 아래 비어버렸네 자비의 마음 아 부술 수 없네 거짓
감사합니다.